먼저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건지 대충 연필로 구도를 잡아야 돼요. 저는 먼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그라미 연필로 그려줍니다. 그리고 저는 먼저 이 안에 있는 글씨를 먼저 쓸 거예요. 글씨는 먼저 연필로 먼저 쓰고 붓펜으로 나중에 덧칠할 겁니다. 틀릴 수도 있으니 연필은 사비 연필로 하지 마시고 H나 2H, HB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지웠을 때 잘 보이지 않거든요. 글씨가 동그라미 길이 좀 길어요.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조금 크게 그려줄 겁니다.
마음에 따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. 호화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날
이렇게 너무 빨리 지우시면 이렇게 됩니다.
다시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지어주세요. 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사실 이거는 붓으로 쓴 거예요. 대신 이걸로 해주려고 합니다. 액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리고 액자를 뜯는 방법은 뒤에를 이렇게 카드로 여시면 너무 쉽게 열 수 있답니다. 손톱도 안 다칠 수 있고요.
장난감으로 번진 곳을 픽스하려고 합니다. 살짝만 덧칠해 주시면 돼요. 이게 나중에 죄송해요. 제 딸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면 많이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말린 후에 넣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. 이렇게 끝. 액자에 맞게 사이즈를 컷해줍니다. 처음부터 사이즈 맞게 잘라주시면 좋아요. 짜잔.
캘리그래피 선물 액자 완성입니다. 다음번에는 붓으로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. 바이바이.